오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을 위해 김치를 담갔는데 북한에서도 김장철을 맞아 북한 김치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판 북한입니다. 김치깍두기 노래까지 유행할 정도로 김치 사랑이 유별난 북한. 다른 반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치를 반년 식량이라 부릅니다. 만드는 방법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양념에 재워놓았던 명태와 새우젓, 마늘, 생강, 미나리, 파를 차례로 놓습니다. 김치는 덕에 넣기를 잘해야 합니다. 누름돌을 꼭 지질러 넣고 도가구리를 두툼한 종이나 비닐보로 싸맵니다. 그런 다음 2, 3일이 지나서 김치 국물을 해놓습니다. 최근 장마당이 발전하면서 김장을 하지 않고 사다 먹는 부유층도 생겼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외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들은 홍보 사이트까지 만들어 북한 김치를 판매하는 데 몰두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